성착취의 그늘과 아픔을 간직한 동네 전주 노성동. 60년 동안 내려앉은 어둠이 걷히고 동네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살던 판자촌 동네. 가난했지만 가족과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복잡하고 좁았던 골목길. 고생길은 이제 추억이 됐습니다. 노성동의 그늘진 역사인 장소에 예술로 꽃을 피우는 전주 뜻밖의 미술관에서 생각에 대한 생각, 시선에 대한 시선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전시는 메타버스와 작은 미술관을 통해 소개하는 10명의 작가 전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비대면 사회의 모습과 그에 대한 작가들의 생각이 드러나는 이번 전시, 함께 가보실까요? 전주 뜻밖의 미술관은 옛 성매매 직결지였던 선미촌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민과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주민들이 기증한 사진으로 전시를 열기도 하고 직접 전시 안내와 해설도 진행합니다. 성매매 업소가 있어 폐쇄적이었던 공간은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 되었습니다. 딱딱한 박물관이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는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뜻밖의 미술관은 주민들의 협조와 응원 없이는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예술과 자신의 세상에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교차시키며 생각에 생각을 더해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찾아냅니다. 시선을 만들고 시선을 해체하고 시선을 재구성한 예술과 예술가들의 다가올 세상에 대한 새로운 언어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예술가가 더없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죠. 이번 전시는 예술가들의 작품에 담겨있는 생각과 시선을 바탕으로 관람객들의 해석이 들어가는데요. 메타버스 안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세계로 현실에 상존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작가의 작업을 해석하며 생각과 시선들을 대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러한 과정은 작품을 통해 구축한 세상을 관람객들이 작품과 함께 호흡하며 재구성하게 됩니다. 현실과 가상의 공간, 작가와 관람객의 시선 교차는 작은 미술관의 확장과 함께 예술 영역의 확장, 재생산을 이야기하는데요. 뜻밖의 작은 미술관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작가들의 세상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들은 자신의 그런 시선과 관점으로 생각을 작품화해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그런 작가의 시선들과 생각들을 한번 경험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런 전시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예술가로서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식, 그 온라인 세상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먼저 작품을 만나본 후에 관람객들이 많지 않은 시간에 오프라인 전시를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서 봤던 그 전시 작품을 보고 느꼈던 생각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그 작품을 봤을 때 느껴지는 텍스처라든지 그 방식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 작가님들이 이런 전시회를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은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게 또 새로운 일이 되는 건 아닌가라고 부담이 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작가들도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메타버스가 대안일 수는 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 그러면 이 전시관을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전시 작품 큐레이션 하는 행동 자체도 초보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라는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마음껏
어떤 미술관을 메타버스에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어떤 미션을 줬고요. 제일 만족한 사람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아마 이 작품을 전시하시려고 하는 작가님들이 학생들이 꾸며놓은 미술관들을 한번 보시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이제 이거 새로운 어떤 작품에 대한 어떤 영감까지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뭐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내 작품들을 해석해서 이런 형태의 미술관을 꾸밀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지점이었고요. 그래서 게더타운이라고 불리우는 메타버스 그 플랫폼에 28개의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관을 학생들이 본인들의 생각으로 큐레이션해서 만들었다,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이자 아마도 메타버스에서 현실에서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를테면 미술 큐레이터라고 하는 분야도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욕구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한 생성될 수 있고 그거를 작가들하고 다시 주고받는 그런 관계도 형성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처음 하는 경험이었지만 친구들과 이것저것 상의하면서 점차 우리가 생각하는 미술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술은 실생활 속에서 이곳저곳 자연 속에 스며들어서 어디서든지 예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속 뜻밖의 작은 미술관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이 두 개의 공간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존재하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상의 공간과 실제의 공간에서 예술은 여전히 삶과 일치하게 되죠. 이번 전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10명의 예술가들이 시선에 대한 시선, 생각에 대한 생각을 통해 생각과 시선에 대한 뜻밖의 전시이며 새로운 시도입니다.